9시간의 거리를 달려 이곳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 항아리 평원 때문이다. 장례용으로 이용됐다는 거대한 돌 항아리들은 철기시대 문명에 대한 독특한 증거로 남았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져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단다. 베트남 전쟁 당시 폰사반 지역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폭탄이 쏟아부어졌고 항아리 평원 일대는 지금도 불발탄의 위험이 있어 지정된 곳 외에는 방문이 불가하다. 한눈에 봐도 성인의 키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항아리 평원을 나와 근처 마을로 향했다. 전쟁의 역사를 겪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바이디, 사바이디. 내가 뻔한 너도 뻔했네. 해맑은 웃음으로 맞아주는 아이들. 이곳이 전쟁을 겪은 곳인가 싶을 정도로 평화롭다. 우와.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아 전쟁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었다. 담벼락에 기둥처럼 세워놓은 것, 폭탄이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이곳의 사람들은 주변에 널린 폭탄의 잔해를 이용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사바이디, 사바이디. 자, 사바이디. 우와. 불 속에서 뭔가를 꺼내 붓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자, 햇부앙. 뭐? 햇부앙. 봄로 그냥 그 햇대 붓. 다 벨로 세트 러버 벨로 하나 미니엄로 해대. 우와, 여기는 뭐지?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와. 양손에 든 것 폭탄이다. 이거는 보기만 해도 오싹한 폭탄이 눈앞에 있다니 비현실적인 느낌이다. 만가 시대 아메리카 보숭함 티마 팀 러버드 티와 안티 라이라이 난 카고 깁 바이 로 베트남 몰래요 노. This one. 우와. 우와. So this one close together contain the small one bomb inside. The small one inside. 아. 260 piece. Yeah, the small one. And then when they drop the space, open. And the small everywhere. Because the bomb before 2004. So we have a lot of accidents with the bomb because the people work in the field. So sometimes the bomb explode. And make the people injure and die. 지금도 여전히 불발탄이 발견되고 있다는데 그만큼 전쟁에 사용된 폭탄이 많았다는 뜻이다. 오미니엄. 전쟁 당시 북베트남 군대는 라오스 산악 지역을 따라 군수물자를 실어 날랐고 미군은 이곳 폰사반 지역을 집중 폭격했다. 1964년부터 10년 동안 라오스에 뿌려진 미군의 확산탄은 무려 2억 7천만 발. 그중 8천만 발이 터지지 않고 불발탄으로 남아 라오스 곳곳에 묻혀 있다고 한다.
지금도 이어지는 전쟁의 그늘 아래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게 칼비야. 칼비야 라오. 아미가 벤 포켄. 또니가 벤 나나 편티 라오. 칼비야. 칼비야 라오.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에서 삶을 일구는 도구가 된 폭탄. 전쟁의 아이러니 속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갑자기 You know, after here we go to temple to Mun Kham. Thank you. Really? Yes. Thank you. Oh, thank you. Okay. Oh. 덕분에 이곳에서의 만남이 더욱 따뜻하게 기억될 것 같다. 혼사반을 떠나기 전 꼭 들러야 한다는 탐피우 동굴로 향했다. 수많은 계단을 오르고 숲을 헤치며 30여 분을 오르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어? 우와! 쌌다. 탐피우? Yeah, this cave in the 1968 where they shoot the rocket. So it's the people die inside. More than 374 people die inside by the rocket, by the rock. 미국의 무차별 폭격을 피해 동굴로 몸을 피했던 사람들. 하지만 미군은 주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동굴까지 폭격을 퍼부었다. 1968년 11월, 이곳에 숨어 지내던 주민들은 미군의 폭격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와, 깊다. So, I share a little bit about where people live around here. So, when they shoot the rocket, that means the rock coming down, and you know, the people die under the rock. So, I will share a little bit about where they actually before the people are living around here, you know, life here. And in the teaching in South School, they have wall for writing, teaching the student. And you can see that side, it's because hospital. 남성들이 마을을 지키러 떠난 사이 이곳에 남은 건 대부분 아이들과 노인, 여성이었다. 라오스는 미국이랑 전쟁은 안 했잖아요. 근데 왜 미국이 여기 폭탄을 쐈어요? We call secret war in Laos. You heard about Indochina war. War start from Vietnam, from Cambodia, Laos. But here we call it secret war. So start war from Vietnam to Laos. At that time, maybe they stop the communists. They start the communists only. 전쟁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이곳. 기억은 연기처럼 사라질지라도 이곳에서 함께 손잡고 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희생과 슬픈 역사는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